안녕하세요. 오늘 7월 10일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트 플라자 갤러리에 왔는데요. 인사트 플라자 갤러리에서는 지금 2층에서 5층까지 신작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5층 전시장인데요. 여기 지금 보여지는 작품이 그 이태길 선생님 작품입니다. 이태길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구상 사실적인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또 작품이 많은 이렇게 변모를 거쳐서 전혀 새로운 화풍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변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작전 회장을 맡으셔가지고 일이 많으신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 작품이 예. 전에보다 많이 변모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람 간의 네트워크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추상 작품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제 지금 최근 제 작품은 네네. 축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네. 축제도 우리 한민족 축제.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많은 우리들이 함께해서 예예. 상생하고 네. 또 같이 가는 예예. 그런 통일을 염원하는 네. 그런 회원의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시는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우리 신작전회가 36년 전에 네. 30대, 40대 젊은 작가들이 모여서 창립된 해로서 네. 모두 열심히 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6회를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전에 그 프레스센터 네. 서울갤러리에서 신작전, 막 네. 개작전이라든지 네. 우리나라 그 사실 구상계열에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켰던 단체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지금 CF라고 하나요? 이건 또 어떤 전시죠? 네, CF는 이제 회원전하고 같이 해서 회원전은 네. 이제 한 점씩 출품해서 회원전을 하고 네. CF는 신작회 국제아트 페스티벌 해서 네. 그 부스전하고 같이 네. 소규모 개인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작년에는 예술전당에서 예, 예. 한 60여 명이 시합회에 참여했는데 네. 이번에는 여기 인사트 프라자 전시 공간 네. 맞추어서 예. 8부스만 시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이태기 선생님 이렇게 연로하시지만 어떻게 한 곳에 이렇게 머물리지 않고 계속 새로운 창작에 이렇게 매진하면서 좋은 작품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죠? 13일까지. 13일까지요? 네. 우리가 코로나 분류에 너무 움츠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우리가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문화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네. 작년에 대관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네. 이번에 굉장히 그 회원전 개최 자체를 망설이고 하다가 예예 예. 네, 열심히 하자 해서 이렇게 전시를 가졌는데 네. 의외로 네, 관람객도 네. 많고 네, 네. 그 호응도 좋아서 예. 그 마음이 보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이 작품 사이사이에 우리 손을 뻗쳐서 맺어지는 네. 우리 사람 간의 관계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네, 군중 뒤에도 또 군중. 네. 이상 인사트 프라자 갤러리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